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고연전 정기전 아이스하키를 지금부터 STN 스포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박거정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양 팀의 아이스하키 최근 5경기 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인데요.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로 양팀 백중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이제 한점 승부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박빙의 승부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성민 감독이 이끄는 고려대학교 이기석 선수부터 신상윤 선수까지 나서고요. 이에 맞서는 이종수 코치가 이끄는 연세대학교는 오인규 선수부터 진건호 선수까지 출격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아무래도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다시 한번 좀 승리를 노려보겠지만 어쨌든 기선제압을 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누가 리드를 하느냐.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를 그 리드하고 가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 경기 시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페이스오프 이후에 어떻게 이제 경기를 펼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팍이 어느 팀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도승택 주심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실 심판진들의 모습이 방금 전에 또 보였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1피리어드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볼을 먼저 따는군요. 자, 비하인드 존 쪽에서 볼이 흐르고 있는데요.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선제압 어떤 팀이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초반 흐름은 고대 쪽에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 페널티 시그널이 올라갔죠. 그렇죠. 페널티도 또 워낙에 또 다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서. 근데 지금 경기 시작하고 뭐 40초밖에 안 됐는데 고려대학교의 그 첫 페널티가 나와서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뭐 사실 양 팀에서 그 오늘의 탐색전도 지금 채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변수로 작용을 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페널티 이후에 선수 한 명이 또 퇴장을 당하게 될 경우 파워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 또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하지만 여기서 수비를 해내는 고려대입니다. 바로 앞쪽 찔러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볼을 가져왔고요. 사이드 쪽에서 아이스링 넘어섰고 비하인드 존. 네,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세트 포지션으로 가고 있죠. 네, 오른쪽 측면입니다. 볼을 잡고 중앙 쪽 연결하는 과정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첫 번째 슈팅이 상대편한테 걸렸지만 지금 골대 앞에 스크린이 두 명씩이나 들어가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수비해내는 연세대학교. 초반에는 좀 밀리는 듯 싶었습니다. 공격 찬스 중앙 쪽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뭔가 이렇게 좀 짜임새가 보이긴 보이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제대로 걸리질 않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경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연세대가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잠시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첫 번째 파워플레이를 하면서 고려대학교는 한 2분 동안의 그 체력 손실이 처음부터 따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어떻게 작용을 하겠죠. 나중에 그렇죠. 쌓이면 오른쪽 측면입니다. 안쪽으로 열어줬고요. 비하인드 쪽. 예, 비하인드에서 이제 사이드로 열어주겠죠. 네. 다시 한번 오른쪽입니다. 차근차근히 만들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슈팅 막혔습니다. 예, 몸으로 고려대학교 선수의 그 몸으로 막는 예, 슛 브로킹.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지금 확실히 밀리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뭐 인원이 한 명 적다 보니까 슈팅! 자꾸 이제 밀리는데 아, 골키퍼 아주 선방이 좋았죠. 그렇죠. 확실한 거는 이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연세대학교의 파산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심연속 골이죠. 네. 30번. 작년 정기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방을 보여줬던 그런 골인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스오프 이후에 연세대학교 볼을 갖고 사이드 쪽입니다. 비하인드 존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안쪽까지 투입 슛 막혔습니다. 예, 수비가 좋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 지금 골대 앞에서 조금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아, 그렇게 좀 비춰지네요. 네. 확실히 많은 찬스를 갖고 오긴 하지만 확실한 이 찬스 슈팅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워플레이를 하는 과정에 저렇게 멀리서 그 슛을 무의미하게 날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고려대학교 카트에서 밖으로 쳐내고 있죠. 네. 좀 이렇게 럭비 아이스하키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아이싱, 뭐 옵사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아이싱을 그 하는 바람에 지금 선수 교체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더 뭐 체력 소모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 다시 한번 패스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중립지역. 예, 지금 다시 5대5 게임이 됐죠. 업사이드입니다. 네. 업사이드 펌.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이 공격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플레이는 끝이 났고요. 지금 전광판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시간이 지금 저렇게 많이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페이스오프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시간이 이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페이스오프 이후에 고려대가 볼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선수들이 모두 모인 고려대학교 이후에 이 플레이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파워플레이를 확실하게 이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게 그렇죠. 계속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처음 이제 뭐 파워플레이를 하니까 이것 또한 탐색전으로 뭐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슈팅 위에 막혔고 다시 한번 고려대 수비지역 패스 이어가는데요. 자, 좀처럼 볼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지금 공격 모습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공격 지역에서 일단은 사이드 쪽 볼을 따내지 못했고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참 빠르게 전개되는 이 부분이 또 아이스하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스케트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눈이나 카메라가 이제 못 쫓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방금 전에 김병호 선수의 또 슈팅이 있었는데 골리 심연섭이 잘 막아내줬습니다. 지금 양 팀 다 이제 지금 시작해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수순 유효수순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심연섭 골리한테 다 걸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네. 페이스오프 이후에 뒤쪽 짧게. 바로 슈팅 날려봤었는데 수비에게 막혔고 고려대가 차근차근 중립지역에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비에는 연세대학교. 지금 워낙에 지금 선수들이 확실한 공격 슈팅 찬스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 전부 다 양팀 선수들 보면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중간에 패스 미스해서 커트 당하면 바로 이제 역습으로 이어져서 실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굉장히 조심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에. 그렇죠. 물론 기선제압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1피리어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팀의 이제 공격력을 리드를 하느냐 이것 또한 그 양팀 선수들한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확실히 작년 경기를 살펴보더라도 1피리어드에서는 0대0 일단 균형을 이룬 채 끝이 났었고 2피리어드부터 또 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양팀이었습니다. 지금 두 팀의 이 정기전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좋은 뭐 친선 경기 이런 형식이지만 1년 중에 지금 가장 큰 농사를 짓는 그 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1년을 위해서 이 경기를 준비한 양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압감은 일반 리그전 하는 것보다는 좀 몇 배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워낙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 관중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고요. 비하인드 좀 다시 한번 골리가 뒤쪽으로 쳐냈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볼을 잡고 사이드 쪽 다시 비하인드 일단 볼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대학교 개인 퍽 컨트롤에 하면 아주 좋은데요.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볼 연결하는 과정 선수들의 충돌이 있었고요. 연세대학교 빠르게
슛 막혔습니다. 심연석 골이죠. 네. 선방. 오늘 일단 이 고려대학교 심연석 선수의 이 선방으로 인해서 계속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 봅니다. 연세대학교 볼을 잡고 사이드 쪽. 지금 볼을 잃었고 고려대. 자,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제 체인지 타임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지금 연세대학교가 방금 그 공격 상황에서 지금 벌써 한두 명이 그 체인지 상황을 가졌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선수 교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도 또 이 지도자들의 판단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벤치 싸움이 치열해져야 되는 게 누가 어느 벤치에서 그 체력 소모를 더 잘 조절을 하느냐. 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살펴봐야 되겠고 특히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앞서 이 한 명이 열세인 속에서 선수들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더 더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쓰던 선수들만 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연세대학교가 공격 지역까지 넘어왔습니다. 비하인드 존으로 넘어왔고 짧게 패스 이어갔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비에게 걸렸고요. 연세대학교 47번 최대근 선수 4학년답게 아주 좋은 퍼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봤겠지만 양팀 선수들 지금 신경전이나 몸싸움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죠. 뭐 시작부터 이 페널티가 나왔을 만큼 선수들이 확실히 거센 공격을 또 펼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싸움을 하더라도 정말 해야 될 페널티가 사실은 뭐 이런 말은 아마 안 되지만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그런 페널티를 해갖고 팀한테 이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주는 건 좀 안 되겠죠. 네. 특히나 아이스하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디 체크잖아요. 그렇죠. 뭐 정상적인 바디 체크야 아이스하키 경기에 진짜 꽃이죠. 꽃. 네. 자, 여기서 페이스업 진행하고요. 중립 지역에서 연세대학교가 일단 멀리 볼을 보냅니다. 비하인드 존 쪽에서 고려대학교 빠르게 빠르게 일단 볼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업사이드죠. 네. 옵사이드 같은 경우는 흔히들 좀 축구와 비슷하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이제 옵사이드 축구는 네. 가상의 라인을 그러니까 최종 수비수를 갖고 이제 가상의 라인을 갖고 하지만 아이스하키는 저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 뭐 퍽이 먼저 들어갔느냐 사람 선수가 먼저 들어갔느냐 그걸로 이제 옵사이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싱 같은 경우는 또 이 소위 말하는 뻥치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지금 또 1대1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찬스 연세대학교,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슛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어? 자, 일단 뒤쪽으로 볼 흐름 과정.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학교의 또 한 번의 네, 파워플레이 아주 좋은 기회를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재인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이었었고요. 지금 뒤에서 체킹을 했기 때문에 보드 가까이에서 어떤 그 반칙이 벌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중처벌이 또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당하는 선수는 이 보드가 이제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에서 일단 막혔고요. 심연수 선수의 선방이었죠. 네. 수적 우위에 있는 연세대학교 이 파워플레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반대편 연결 측면적 슛! 아, 다시 한번 막히는군요. 또 심연섭의 선방이죠. 오늘 심연섭의 이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 이어받았고 공격 찬스 비하인드 존 선수들의 일단 몸싸움이 있었고요. 네, 연세대학교 선수의 그 골문 바로 옆에서 작은 틈을 노리고 이제 슛을 한번 해봤는데 심연섭 골리가 각도를 잘 잡으면서 세이브를 해내네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지금 연세대학교는 이 두 번의 파워플레이를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충돌 과정에서 이주영 선수가 조금 타격을 당했던 것 같고요. 펜스에서 이제 보드에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보호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아이스하키는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리그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분명히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뭐
봄에 그 1차 리그를 하고 이제 9월 3일부터 2차 리그를 하기 때문에 그 긴 그 몇 개월의 그 대장정을 치르기 위해서는 서로 부상을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뒤쪽 연세대학교가 비하인드존 쪽에서 볼을 잡고 있고요. 1피리어드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 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 연세대학교가 찬스를 여러 차례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하인드존 붙어주고 있는 고려대. 지금 연세대학교 그 김태경 골리는 슛을 지금 하나도 안 막은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슈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학교 뭐 공격팀들 공격조들이 그 연세대학교 디펜스 존에서 활달한 모습은 보이는데 슈팅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반면 고려대 심연섭 선수는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연세 공격. 리바운드 찬스를 예. 살지 못했군요. 팍이 튀는 바람에 두 번째 리바운드 슛이 이루어지질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찬스였었는데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 전력을 그 어떤 구상을 보면 상대편 디펜스전에서 지금 많은 슛을 날리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첫 번째 슛에서 뭐 골리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흘러나오는 팍, 골리를 맞고 흘러나오는 팍에서 이제 득점을 이제 끌고 가려는 그런 이제 전술이 좀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고려대 슈팅이 있었는데 일단은 막혔고요. 연세대학교 방금 전에 그 찬스는 굉장히 또 아쉬울 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연세대학교는 아쉬운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또 위기를 한번 잘 넘겼다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양교의 학생들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4년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요즘 젊은 그 학생들은 또 즐기질 않으니까. 아, 그럼요. 이 응원전을 펼치면서도 참 보기 좋습니다. 자, 베이스오프 진행이 됐고 지금 잠깐 그 화면이 정지된 상황에서 심판 시그널을 못 봤는데 연세대학교 선수 한 명이 지금 그 퇴장을 당했어요. 네. 거꾸로 지금 반대로 고려대학교의 그 파워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려대에게 찾아온 파워플레이 하지만 연세대 슈팅이 있었습니다. 업사이드 콜이 먼저 올렸네요. 네. 지금 어떤 그 반칙으로 좀 퇴장이 됐는지 지금 전혀 뭐 보여지지가 않고 있네요. 네, 박지환의 슈팅이 있었고요. 고려대가 이 맞이한 파워플레이 상황 살릴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계속되는 파상 공세가 있었는데 연세대는 과연 이 수적 열세를 어떻게 막았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제 파워플레이를 위해서 조를 다 이제 뭐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조를 다시 이제 짰거든요. 네. 원래 이제 모든 팀들이 그 파워플레이 조나 그 페널티킥 조가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 조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볼을 잡았고 여기에서 측면 쪽입니다. 네, 고려대학교도 지금 세트 포지션을 들어갔죠. 네. 가운데 쪽 연결. 차근차근히 신중을 기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비하인드 네, 다시 잡았습니다. 네. 측면 쪽. 연세대학교의 좀 계속되는 공격, 강한 공격과는 달리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슈팅이 있었지만 막혔습니다. 잘 쐈지만 김태경 골리의 그 선방을 볼 수 있었죠. 네, 2억전의 슈팅이었었고요. 아쉬워만 합니다 지금. 네. 분명한 건 이 파워플레이 상황에서의 양교의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세대학교는 이제 측면 비하인드 쪽에서 많이 올려서 활용을 하면 또 고려대학교는 뒤쪽에서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슈팅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연세대학교 볼을 가져왔고요. 중앙 쪽에 연결됐습니다. 지금 일단 측면 쪽에서 비하인드 존.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뭐 비하인드 뒤까지 악착같이 수비를 하면서 상대편 디펜스 존에서 그 시간을 충분히 벌려는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고려대학교가 중립 쪽에서 볼을 잡고 고려대학교 선수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으면 지금 호하게 올렸는데 네.
앵글을 조금만 작게 잡아주시면 이 심판들 모습이 다 보일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연세대학교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응원전 역시 치열한 만큼 현재 이 아이스하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오프 이후에 고려대 볼 잡고 차근차근 슛! 방금 살짝 지나갔습니다. 옵사이드 반칙이 벌어졌었네요. 네. 아직까지 파워플레이 상황의 고려대학교입니다. 차근차근히 앞쪽으로 연결. 김태경 선수의 블로킹이 있었죠. 네. 일단 양 팀이 맞이한 파워플레이 상황. 연세대학교가 지금 조금 더 천천히 해도 괜찮은 상황 같은데 조금 급해진 것 같아요. 네. 김성민 감독이죠. 네, 선수들을 계속 또 시켜보고 있을 텐데 확실히 표정에서도 조금은 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네요. 네, 지금 이제 페널티 시간을 지금 확인하는 이제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빨리 페널티가 끝나면 조를 다시 이제 원상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머리 계산도 지금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예, 예. 아 지금 들어왔네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양 팀의 숫자 다시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측면 쪽에서 야, 지금 싸움. 또 연세대학교 페널티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몸싸움 이후에 보딩 시그널 같은데요. 네. 다시 보시죠. 다시. 지금 비하인드존 쪽에서 상황이고 여기에서 보딩을 줘도 되고 네. 차징을 줘도 되고 이 상대편 선수가 보드에 있는데 직각으로 들어가서 체킹을 하는 거는 룰적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드에 이제 심하게 부딪히기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60도에서 45도 각도까지는 인정을 뭐 체킹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직각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거의 페널티로 이제 잡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권 선수에게 이제 페널티가 주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파워플레이 상황의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 전광판이 보여지질 않아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양 팀 좀 살려봐야 되겠고요. 아, 7분이면은 네. 많은 시간이 남았네요. 고려대 입장에서도 이 시간을 또 잘 살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려대학교 또한 이제 두 번째 그 파워프레임을 맞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잘 살려서 어떻게 리드를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측면 쪽의 연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비하인드존. 오른쪽. 차근차근 볼을 돌리고 있어요. 퍽 있는 쪽 반대편에 70번 선수가 지금 다시 한번 슈팅. 원타이머 슛을 날리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죠. 네.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지면 그 충분히 득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파워플레이 상황 조급해하지 않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저 정도 뭐 테크니컬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비하인드 좀 붙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공격 지역에서 세 명이 볼을 돌렸고 다시 오른쪽 측면입니다. 고려대학교 77번 이혁진 선수 4학년 선수인데 과연 마지막 경기전에 뭔가를 보여줄지. 아하, 아 여기에서 타이머를 눌려봤는데 미스슛이 나왔네요. 그렇죠. 아 정말 아깝네요. 길게 일단 뒤쪽으로 볼이 흘렀고요. 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지금 제가 본 이 파워플레이 상황 오 지금 위기인데 저런 거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의 실수가 또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또 선수 교체가 있었어요. 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쫓아가본 연세대학교 비하인드 존 쪽 지금 상대편 공격전에서 지금 시간을 계속 흘리려고 악착같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네. 연세대학교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파상 공세를 이뤄냈었고 빠른 공격 슈팅 찬스를 가져갔었는데 여기서 일단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수비수가 잘했죠. 네. 지금 슛을 리바운드 슛을 갖다 대지 못하도록 그 상대편 스틱을 계속 잡고 갔기 때문에 터치가 안 돼서 아마
이게 좋은 찬스를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볼을 띄웠고 비하인드 존까지 폭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지금 아이싱 상황이죠. 아. 자, 이렇게 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네 아이싱이 돼서 자기네 그러니까 아이싱을 하면 이제 자기 수비 지역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페이스오프를 거기서 팍을 따냈다 해도 상대편 브로콩인 블루라인을 넘어가려면 적어도 10초 정도는 뭐 소비를 한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파워플레이가 종료가 됐습니다. 바로 슈팅이어가 맞는데 살짝 피나갔습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저 티핑이 굉장히 좋았어요. 연세대학교 공격! 다시 한번! 자, 막혔어요. 자, 지금 다시 5대5 상황이니까 연세대학교가 또 어떤 리드를 또 잡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수적에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고려대학교 또 아이싱 상황이죠. 네. 지금 계속 체인지를 못 지금 한 2분 정도는 체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제 계속 선수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좀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얼음판에서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2분 이상 스케이트를 타면은 다리가 굳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실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여기서 좋은 찬스를 잡나 했는데 일단 수비를 해냈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가 지금 수비전에서 한 번 두 번에 이제 일단 팍을 브루라인 바깥으로 내놓고 이제 다시 정비를 하고 좀 야근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을 가져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여기서 고려대학교 수비적에서 볼을 잡고요. 지금 고려대학교가 그 디펜스하고 이제 공격조들하고 첫 번째 패스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지질 않게 보여요 지금.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옵사이드 상황이 주어졌고요. 예. 답답한 흐름에 어떻게 보면 고려대인데 선수들의 조화도 좋아하겠지만은 좀 어떻게 풀이를 해나가야 될까요 선수들이? 지금 그 아까 두 번에 있었던 그 파워 플레이 네. 그 상황 말고는 이렇게 슛이 거의 안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각도가 조금 없더라도 키파를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 슛을 좀 많이 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파워플레이를 가졌던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슈팅을 또 가져갔었고요. 그렇죠. 지금 연세대학교는 사이드에 가서도 계속 올리면 바로 슛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심연선 골리를 이제 흔들어 놓는 전술로 가는데 저게 과연 3피 정도 가면은 어떤 효력을 발생을 할지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신중을 가하면서 많은 찬스의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던 고려대학교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또 슈팅을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가져갔습니다. 예. 고려대학교의 공격 슈팅 막혔습니다. 네. 골리의 지금 선방이죠. 네. 양쪽 골리는 뭐 거의 그 차분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아마 빈 틈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주고 있는 양 팀의 골리들입니다. 정말 좋은 그 슈팅이 아니면은 처음에 슛 쏴서 양팀 골리들한테 득점을 얻어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오프 이후에 고려대학교 비하인드 존 쪽으로 볼 이동. 골대 뒤에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지금. 그렇죠. 연결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 퍽을 갖고 중앙 쪽 좀 흘렀는데요. 좀 패스를 써놨어. 그럼에도 찾아오네요. 이런 끈질긴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줘야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네. 비하인드에서 뒤쪽 또 두 번째 리바운드 슛이 또 네, 치열한 몸싸움이네요. 아하, 지금 계속해서 반드시 이어지고 있고요. 짧게 연결 비하인드 존 뒤쪽에 선수 있고요. 하지만 수비해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1피리어드도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 한 번에 잡아서 슛을 이제 쏠려고 했는데 팍이 불규칙 바운드가 되는 바람에 그 슈팅이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서 슈팅을 날리지 못했던 고려대학교. 지금 5대5 싸움에서는 지금 고려대학교가 그 좋은 찬스를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반면 연세대학교의 공격은 좀 그래도 어쨌든 선수들이 각각 또 투지를 보이면서 볼을 가져와주고 공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또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있죠. 중립지역에서 공격지역까지 미안해준 이용했고 반대편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뭐 선수 교체를 위해서 이제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허각을 풀어서 끄는 상황은 지금 고려대학교 인터페런스 페널티가 지금 주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피리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네. 고려대학교 페널티가 부과가 됐죠. 87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파워플레이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1분 28초 남았는데 전광판이 네. 자, 1분 28초 동안에 연세대학교가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비하인드존 쪽에서 붙어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였었는데요. 넓게 넓게. 자, 이제 수비수로 끌어당기죠. 그렇죠. 바로 슈팅 이어갔었는데요. 선수의 일단은 볼싸움 치열합니다. 측면 쪽 고려대학교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 퍽 잡고 지금 개인기로서 시간을 많이 흘리고 있죠. 네. 퍽을 일단은 이동을 시켰습니다. 중립지역에서 앞쪽으로 자, 나오는 연세대학교 공격 찬스. 신현섭 슛아웃 다시 한번 막혔어요. 신현섭의 선바. 아주 좋은 찬스였었는데 저 정도 그 득점전에서는 정말 더 좋은 집착한 슛으로 득점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타이밍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네, 심연섭의 일단은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고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슈팅으로 양쪽 골리에 그 골문을 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양쪽 골리들은 전부 다 그 정기전을 몇 번을 치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또 여유는 또 생겼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의 양팀 골리들. 과연 어떻게 골문을 뚫어냈지. 저런 그 팁샷을 갖다 댔는데 불규칙적으로 튀는 게 저런 게 키퍼가 더 어렵거든요. 아, 사실은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도 몸이 안 쫓아가요. 네, 아, 저렇게 벌려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벌려 디펜스들이 붙지 않고 네. 지금 호각 아, 지금 또 약간의 신경전이 있어요 선수들. 네. 어떻게 보면 아이스하키에서는 종종 나오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그 필요 없는 그런 몸싸움 또 이렇게 말싸움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당하지 않는 게 뭐 팀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아. 입장에서는 파워플레이를 세 차례를 가져갔지만 이번 1피리어드 종료될 때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고려대학교 역시도 이 파워플레이 상황 두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은 살리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득점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1피리어드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훨씬 많은 슛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제 심연섭 골리가 저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 2피 3피 가면서 이제 더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뭐 실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슈팅을 많이 당하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유 있는 골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좀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양팀 아직까지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두 팀의 2피리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2019 고연전 정기전 아이스하키 2피리어드 이제 잠시 후부터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네요. 파란색 물결과 붉은색 물결. 저기 아마 주최 측 학교에서 미리 와갖고 저렇게 선을 다 응원석을 분배를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만큼 또 이 양교의 학생들이 나뉘어져서 응원전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1피리어드 0대0 균형을 이룬 채 마무리 지은 양팀입니다. 네, 제가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1학년 그 새내기들의 참여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한 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려대학교가 6명의 그 1학년 선수가 뛰고 있고 네. 연세대학교가 이제 3명의 1학년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해마다 보면 연세대학교가 그 신입생 그 1학년들을 기용하는 면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신입생들의 투입도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큼도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 응원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이 최근에 맞붙은 경기 3월 29일 대학리그를 살펴봤을 때 연세대학교는 당시에 김건우, 정현진, 김원민 그리고 김효석의 득점이 있었고요. 고려대학교는 이민재, 유범석, 강민환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과연 이 선수들 중 득점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 작년 경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는 마지막 3패에서 작년처럼 그 극적인 역전승을 아니면은 그 3패에서 어떤 그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뭐 전력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같은 그 정기전에서 그런 그 저조한 득점력을 어떻게 오르는 좀 무너뜨리고 가려고 하는 그 많은 슈팅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2피리어드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립지역 연세대학교가 볼을 잡고 있고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정기전에서는 1득점에 그쳤던 연세대학교, 과연 2피리어드에서 득점이 터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피리어드에서 그 고려대학교의 그 페널티로 지금 고려대학교가 이제 숫자가 한 명 이제 적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심판의 휘슬이 울린 게 연세대학교 선수의 그 스틱 홀딩 시그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홀딩 스틱 파울. 이 홀딩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팀 선수의 좀 스틱을 뭐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죠. 이제 자기 이제 드리블 하는 거를 방해하려는 스틱을 이제 손으로 잡아서 한 2초 정도 흘렀을 때 이제 그 홀딩 온 더 스틱을 그 페널티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페널티 킬링이 풀리자마자 바로 파워 플레이로 이제 돌아서는 아주 또 한 번에 또 2피 시작하자마자 그 좋은 찬스를 이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찬스를 2피리어드 시작하면서는 고려대학교가 맞이합니다. 1피리어드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초반 파워플레이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과연 이 상황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기 브루라인 통과를 못해서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수비로 전환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막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드 몸싸움 계속하게 해주죠. 네, 수비에는 연세대학교. 다시 볼을 가져오는 고려대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숫자가 적은 데서의 저런 그 미스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텐데. 그렇죠. 계속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고려대학교는 신중하게 차근차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스 미스. 그리고 연세대학교 역습찬스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슛도 빗나갔습니다. 네, 심현성 선수가 각도를 잡고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슈팅 장면 다시 보시죠. 고려대 선수가 지금 골퍼스트를 맞고 바깥으로 튀어나갔네요. 김병건의 슈팅이 일단은 그대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그 첫 번째 그 단 한 점의 득점을 올렸던 김병건 선수였었는데 오늘 정말 그 아쉬운 슛을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볼을 잡고 측면 쪽 다시 한번 안쪽 밀어주는 과정에서 막혔습니다. 슬라이딩 하면서 지금 파울 카타냈죠. 굉장히 네. 훌륭한 수비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일단 공격을 합니다. 측면 쪽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반대편 걸렸죠.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너무 신중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숫자가 많으니까 좀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다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패스를 카트시키는 그 연세대학교 움직임이 더 빠르게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슈팅 찬스를 가져갔던 연세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정현진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렸던 정현진 선수였는데 심현섭 선수가 일단 잘 막아주고 있고요.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그 연세대학교는 숫자가 적어도 사이드에서 이제 어떤 각만 나오면 일단 슈프트 쏘고 보거든요. 네. 뭐 이런 표현하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저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연세대학교 사기는 확 올라가고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또 뚝 떨어지니까 그게 또 이제 경기에 어떤 흐름을 확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아직까지도 대학생 선수들이기도 하고 이 분위기에 한번 또 휩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NHL 실업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측면 좀 앞서 나갔고 5대5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수비를 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예, 반대로 패스가 안 나가고 지금 제껴서 슛을 백슛을 쐈는데 슛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네요. 네, 측면 쪽 이용했고 퍽을 앞쪽으로 보내는 과정 비하인드 존에서 연세대학교가 볼을 잡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네. 그 수비 지역에서 다시 한번 중립 지역 쪽까지 연결. 볼이 좀 흘렀는데요. 몸싸움 체험합니다. 볼을 지키고 있어줘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 사이드 퍽 키핑 능력은 그 굉장히 이제 좋게 보여요. 여기서 슈팅 차스 놓쳤고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아, 지금 그 슛 쏘는 게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아, 좋은 선방을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교 선수 다시 보시죠. 이 이전 장면에서의 좀 부상인 것 같고요. 아, 지금 퍽을 맞았나요? 지금 피를 흘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대근 선수가 일어서질 못하고 있고 옆에 약간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4학년 선수인데 누누이 말하지만은 선수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고려대학교 97번 선수의 이제 스틱에 좀 넘어지면서 걸린 것 같은데 네. 송종훈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지금 최대근 선수가 아직까지는 일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 닥터가 나와서 이제 상태를 보고 일단은 최대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잠시 지연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이 경기 이후에도 대학리그 일정을 치료하는 선수들인 만큼 부상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피를 흘린 건지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이정수 감독은 하이스틱 반칙이 아니냐고 이제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되면 교체가 되겠고요.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네.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팀 닥터가 그 최대근 선수 코를 만지는 거 보니까 이제 코 쪽에 이제 스틱에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또 피를 흘린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네. 괜찮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슈팅까지 일단은 마무리 지었고요. 폭을 튕겨냈고 연세대학교가 볼을 가져오는 과정 그대로 진행됩니다. 측면 쪽 선수 한 명 붙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이드에서 퍽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정말 소유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패스 뒤쪽 슛! 심연석 골리 아주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퍽 컨트롤하면서 슛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각 개인의 능력도 상당히 또 뛰어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월등하게 뭐 이렇게 막 확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고려학교 선수들도 상대편 그 수비 지역에 가면 저 정도의 그 퍽 컨트롤이나 공격력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응원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페이스오프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심판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선수들은 한 1분 이상 지금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자, 연세대학교에 그 새로 교체를 해서 어떤 체력을 보여줄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체력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 뒤쪽으로 볼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 고려대학교는 또 체인지 타임을 또 가져야 되는데 퍽이 디펜스 쪽에 오니까 좀처럼 그런 타이밍을 또 갖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업사이드 네. 업사이드 상황이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선수 교체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김병건 선수.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퍽을 카트 시켰기 때문에 디펜스 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하나 했던 생각을 했는데 업사이드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시 한번 페이스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뉴트럴존 싸움도 지금 연세대학교가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퍽 싸움에서 팍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아 지금, 지금 걸렸어요. 역습 찬스 고려대학교. 하지만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학교 또한 몸을 사리지 않고 지금 김병근 선수가 끝까지 또 체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팍이 밖에 나왔죠. 네, 고려대학교 중앙 쪽 그리고 오른쪽 측면입니다. 여기에서 업사이드네요. 네. 89번 선수가 옆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바람에 같은 편 선수가 그냥 업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어요. 속았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교체를 해주고 있는 양 팀이고요. 이제 퍽을 갖고 있는 그 선수가 그 뒤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저런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다시 한번 페이스업 이어지겠습니다. 중립 지역 쪽에서 사이드 쪽 그리고 강하게 지금 뉴트럴 존이나 고려대학교 디펜스 존에서는 페이스오프에서는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한 7대 3 정도로 그 페이스오프 유리하게 한 단독 찬스입니다. 여기에서 슛! 득점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기가 막힌 카트에 정말 좋은 그 슛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말 순간적인 역습 찬스가 찾아왔던 연세대학교 이 기회를 결국에 만들어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그 디펜스가 한쪽으로 몰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슛선 선수가 누군지 지금 또 환호하고 있는 연세대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정말 많은 슈팅을 가져갔던 연세대학교 결국에는 일단 이 심연섭 골리를 뚫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남이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다시 보시죠. 남이두 선수인가요? 아, 남이두 선수네요. 지금 정현진 선수로 보여집니다. 아, 89번? 85번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 체킹 이후에 네, 정현진 선수군요.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정현진 선수가 결국에는 심연섭을 뚫어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1학년 새내기인데 정말 1학년답지 않은 그런 몸싸움과 좋은 슈팅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정현진 선수가 사실 지난 3월의 경기에서도 고려대를 상대로 득점을 올렸었는데 오늘 네. 경기 역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1대0 앞서 나간 연세대입니다. 지금 뭐 연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뉴트럴 존 그 퍽 싸움에서 연세대학교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뉴트럴 존에서 벌어진 그런 퍽 싸움에서 따내서 지금 그 득점을 이뤄냈거든요. 그렇죠. 중앙 쪽 벗어났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뭐 한 골 먹고 나서 갑자기 침체가 됐는지 조금 좀 둔해지는 느낌이 보여요. 그렇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분위기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찬스 맞이합니다. 숫자 많아요. 중앙쪽 슈팅 바로 자 일단 막혔고요. 이 과정에서 심판의 에스 페널티가 주어질 것 같아요. 네. 양중정 선수인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참 많이 분리해줄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피리어드 들어서 연세대학교가 정현진의 득점으로 1대0 앞서 있는 상태고요. 학생들의 분위기 역시도 연세대 쪽으로 또 많이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득점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 파워플레이라는 좋은 또 찬스를 잡았어요.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분위기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 흐름에서 득점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심연섭 선수 뭔가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심연섭 골리 지금 패드 쪽에 뭐가 불편한 건지 네.
아니면 숄더 쪽에 뭐 불편한 상황이 생겼는지. 오늘 정말 많은 선방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심현섭 선수가. 그렇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대 3 정도, 더 많으면 이제 8대 2 정도의 슛 블로킹을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금방 정비가 끝났나 보네요. 네, 정비를 맞춘 모습이고요. 이제 골리는 뭐가 뭐 끊어지거나 어디가 아파도 벤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벤치로 가면은 이제 골리를 체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레프리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충분히 뭐 자기 시간을 가져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워플레이 상황에 연세대학교 바로 슈팅 이어갔는데요. 원타이머가 일단은 빗나갔습니다. 다시 잡아냈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뒤쪽. 아, 많이 흘렀네요. 쫓아가 봅니다. 놓치네요 지금. 다시 수비 지역에서 볼을 잡고 올라옵니다. 중앙 쪽 연결. 자, 지금 또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비하인드 존. 패스를 이용하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패스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저 골대 앞에 두 명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충돌이 있었고 고려대학교가 볼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고려대학교도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똑같이 상대편 디펜스 쪽까지 쫓아가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전술을 펼치고 있죠. 네. 파워플레이 상황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한 30-4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조금 이제 빨라진 모습입니다 공격. 네,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선수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선수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어줍니다. 대각선 방향인데요. 자, 골대 앞에 몸싸움이 상당히 심하죠. 중앙 쪽 걸렸어요. 오히려 고려대학교가 찬스를 맞이합니다. 네. 측면적으로 뭐 혼자서 시간을 충분히 소비하기 위해서 퍼 컨트롤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좋은 기량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뒤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올라와야죠. 그렇죠. 연세대학교 저기서 카트 당했으면은 거꾸로 2대1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지금. 네. 아, 연세대학교 또 좋은 상황. 볼 잘 가져왔어요. 비하인드 존 쪽으로 짧게 연결.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숫자가 적은데 퍽 처리할 때 확실하게 그 브루라인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저렇게 중간에 카트 당하면은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찬스. 여기서 동점골 만들어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대1. 신상윤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그 62번 선수 지금. 네. 페널티가 끝나면서 그 페널티 박스에서 나오면서 그 패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편 디펜스를 절묘하게 그 등에 업고 그 단독 찬스를 그 끄집어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되면서 이 피리어드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작년하고는 지금 전혀 뭐 연세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한 거는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이 피리어드에서 고려대학교가 이제 만회골로 쫓아가는 거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화면 안 비치지만 고려대학교 선수가 나왔어요 지금. 자, 지금은 이 신상윤 선수가 찬스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저기서. 이 상황 가랭이. 자, 지금 침착하게 지금 연골리 사이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신상윤 선수의 득점.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뭐 4학년에 그런 뭐 이렇게 묵은 그런 진가를 좀 보여주네요. 역시 경험 많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이 4학년 정도 되면은 상대편 골리의 습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단독 찬스가 나면은 아, 얘는 어디가 약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양팀 균형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파워플레이에서 찬스를 맞이했었던 연세대인데 고려대가 역습을 잘 살리면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페널티 킥이 끝나는 순간에 저게 이 피리어드에서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벤치가 바뀌어서 경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진기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 다시 한 번이 또 균형을 잃으면서 약간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민 감독의 표정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아직까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아마 저 표정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표정은 굳어있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저 움직임이 참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제 동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자, 연세대학교 뒤쪽 패스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오른쪽으로. 그리고 바로 슈팅. 네. 김태경 골리의 선방인데 슬랩샷을 날려봤었고요. 퍽이 이제 카트가 되면서 지금 보드 바깥으로 나가서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고려대학교 동점골을 만든 이후에 조금은 이 기세가 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첫 골을 이제 실점을 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뛰어댕겼던 게 지금의 이런 동점골을 뽑아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앞서 1피리어드 때 연세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가 또 이렇게 동점골에 많은 관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는 지금 그 파워플레이 좋은 상황에서 공격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페널티 박스에서 나오는 그 선수를 놓친 게 아 이런 그 뼈 아픈 그 실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거리 슈팅 막혔고요. 자, 몸으로 슛블럭을 해놓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연세대학교가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 잘했습니다. 바로 슈팅. 저 정도에서는 뭐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대각선에서 강하게 볼을 슈팅 날렸는데 심연섭이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지금 요새 이제 그 룰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골키퍼가 퍽을 캐치했을 때 네. 상대편 공격수가 뭐 가깝지 않아서 어떤 위급한 상황을 못 느꼈는데 이제 고의로 시간을 끄는 모습이 보이면은 무조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정규리그 같았으면은 아마 페널티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걸렸어요. 자 여기서 바로 날려봤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찬스는 이어져요. 슛블록이 좋았어요. 뒤쪽에서 슛. 아 심연섭 선수 못 맞고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측면 쪽에서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심연섭 골리의 그 슛 브로킹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주니까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의 찬스는 이렇게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작년을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신중하게 펼쳐야 되겠습니다. 양팀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 2피리어드입니다. 지금 뭐 양팀 선수들 전부 다 체인지 타임을 가졌어요. 네. 비하인드 존에서 일단은 측면 쪽 이용해서 패스. 거기 뒤쪽으로 흘렀고요. 연세대학교가 볼을 잡고 이번에 중립지역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격지역에서 올리 쪽으로 바로 슈팅하였군요. 저 골리가 지금 방심을 하고 있으면 저 각도에서도 어깨 위로 들어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여기 가까운 지역이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수비수들이 지금 골대 앞에 연세대학교 선수 한 명을 그냥 냅뒀는데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죠. 네. 지금 또 다시 한번 바디쉑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수비 형태를 보면은 세 명이 지금 위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거는 숫자적은 역습을 안 주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볼을 잡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슛.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 선수들이 간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슛 모션이 나오거든요. 네. 조금 더 슛을 골리한테 가지 않게끔 좀 더 앞으로 더 나가서 슛블록을 좀 해줘야 되는 그 수비 형태를 좀 갖춰야 될 거예요. 이주영 선수가 다이렉트로 슈팅을 날려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심연섭이 계속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그 심연섭 골리의 선방이 그래도 고대를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먼 거리 슈팅 막혔고요. 고려대학교 공격 찬스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막아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이제 수비 형태를 보면 뉴트럴 유저서부터 굉장히 좁게 들어와요. 네. 바깥인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확가진 사람이 그 마음대로 패스나 어떤 이 드리블을 못하도록 공간을 굉장히 작게 갖고 가고 있죠. 효율적인 플레이를 또 펼치고 네. 있군요. 여기에서 볼이 좀 흘렀고 퍽을 팀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중학점 아 이걸 또 막아주는 시면서 거기서 슛을 안 쏘고 다시 주네요. 자 이거는 또 이타적인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됐습니다. 김병건 선수는 패스를 주고 슛을 쏠자 아! 또 골퍼스 맞았어요. 자 이 골대가 살려주는 플레이가 됩니다. 박지한 선수인데 김병건 선수하고 정말 팀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두 선수인데 지금은 패스를 하면서 너가 넣어 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다시 아니야 너가 넣어 그러고 그 사인이 그렇게 안 맞네요. 그렇지. 정말 그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찬스를 무산을 시켰습니다. 지금 네. 여전히 1대1 그리고 고려대학교 앞으로 나오는 과정 또 뉴트로전에서 커트를 시켰죠. 그렇죠. 이런 장면이 지금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공격 찬스 슛다운 심연석 골리 침착하게 역시 좋은 슛블로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번번이 일단은 이 공격 찬스를 내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그 뒤에는 심연섭이 또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슈팅을 한 선수가 지금 몇 번이죠? 이 과정에서 여기서 골포스트 선수. 아하. 위에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어요. 그렇죠. 박지환 선수 고등학교 때 진짜 득점 랭킹 1위를 달리고 하던 선수였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87번 선수가 왼쪽으로 끌어당기고 반대편에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바로 백스슛으로 연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심연섭 선수가 오늘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심연섭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그 어디 통증을 호소하는지 지금도 아주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맞붙고 있는 2019 고연전 정기전 아이스하키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지금 전광판 몇 분 정도 남았는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과정 예 이후에 여기서 몸싸움을 해서 더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비수의 스틱이 따라오니까 슛을 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정말 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확실히 봤을 때는 이 고려대가 좀처럼 이 공격을 득점이 좀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6분 51초가 남았는데 네. 심연석 골리가 지금 2피리어드 후반에 가면서 지금 계속 저렇게 뭐 통증으로 소화하고 그러면은 3피리어드에 과연 그 체력적으로 괜찮을지 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계속되는 이 공격 슈팅이 있다 보면은 심연섭 선수를 또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과연 그 부분이 작용을 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꼴리가 그 불편한 몸 보고 이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그 양윤경 선수 2학년이죠. 네. 물을 갖다 줬는데 이제 꼴리가 저렇게 자꾸 몸에 이상을 느끼고 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면 플레이어들도 참 그 부담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불안해지죠 사실. 계속 슛 찬스 다시 한번 빗나가는 연세대학교 슈팅 마지막 지금 계속 찬스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자, 상황에서는 선수들은 자, 뭐 흥분하지 말고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양교의 그 정말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축제장인데. 불미스러운 모습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심연석 네. 골리의 그 패드에 넘어지면서 패드를 올렸는데 마지막까지 또 좀 선수들이 많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 13번 김정우 선수의 그 스틱에 마지막에 퍽이 안 걸렸어요. 야. 지금 계속 연세대학교는 좋은 득점 이제 보여주려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심연석 골리의 그 더 좋은 선방으로
아 지금 더 이상의 그 득점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나왔던 양 팀의 좀 신경전 있었고요. 예. 저 상황에서 또 심연석 골이 더 안 다쳤는지 모르겠고요. 네.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경기를 재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 퍽은 골대 그 고려대학교 골대 쪽에서 이제 스톱이 됐지만 네. 페이스오프로 바깥에서 하는 이유는 연세대학교 디펜스들이 저 안에 있는 그 페이스오프 존을 통과해서 골대 쪽으로 다 내려가면 골대 바, 저 블루라인 바깥에서 페이스오프하게 그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선수들 다섯 명이 다 내려가는 바람에 바깥에서 페이스오프를 했죠. 그렇습니다. 중립지요. 앞쪽으로 아, 보내봤는데 고려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볼이 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하는 시간을 버는 것 같고요. 네. 비하인드 존 쪽에서 일단은 턱을 갖고 있고요. 시간을 충분히 벌고 이제 전술을 시작했죠. 네. 짧게 패스 붙어주고 있는 연세대.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뉴트럴 존 수비는 정말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번번이 막히고 있는 이 공격 찬스입니다. 그렇죠. 대각선 방향 패스 이어서 구요. 저기 아, 좀 늦게 떴죠. 지금 이제 자기네 편 연세대학교 선수는 그 뛰어들어가는 자기네 편 선수가 비하인드 뒤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퍽을 천천히 집어넣는데 고려대학교 그 수비수 몸에 걸리면서 이제 보드 바깥으로 나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중단되고 안에서 페이스오프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 피리어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양팀의 페이스오프. 자 고려대학교 또 위기. 자 다시 볼 가져오고요. 못 나가고 있어요. 자. 네. 다시 한번 중립 지역 쪽. 자 고려대학교 압박을 가합니다. 네. 보드 이용해서. 퍽을 일단 연세대학교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연결. 측면 쪽 쫓아가 보는데요. 고려대학교가 일단 수비해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 뉴트럴 좀 패스가 만만하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지금 또... 과연 이 볼 일단 처리를 해내고 있어요. 예, 고려대학교 확철이 잘했죠. 네. 비하인드 존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이 피리어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고려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슛! 또! 다시 한번 측면 쪽 중앙 쪽 연결! 예,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수비수들의 슛블록 정말 몸으로 아끼지 않는 그런 슛블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선수들 적극적인 수비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쏜 슛이 킵한테 가지 못하도록 진짜 뭐 육탄방어로 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그렇죠. 그만큼 파기 꼴리한테 가서 꼴리 몸에 부딪히면 그 뭐 좋을 건 없거든요 사실. 아 네. 김태경 꼴리의 모습. 자 페이스오프 진행됐고 연세대학교 볼을 잡고 오른쪽 중립 지역 벗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진영 슛. 골이에요. 들어갔군요. 야.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스코이디 지금 한 2, 3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 수비수들이 자꾸 슛 쏠 수 있는 틈을 주니까 네. 연세대학교가 저런 막강한 슈팅을 쏘는 거거든요. 이거 슛의 이연 제2의 리바운드 슛. 그렇죠. 뭐 심연석 골리도 저런 거 두 번째 슛은 막아낼 시간이 거의 없는 그런 골리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연세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아, 지금 몇 번 선수인지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또 푸른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신나겠죠 선수들. 그렇죠. 자 다시 보시죠. 저 보세요. 디펜스가 지금 쭉 뒤로 가잖아요. 어, 다시 한번 두 번째 슈팅은 아, 이지영 선수. 자 다시 보시죠. 이후에 지금 오인수 선수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인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71번이었었고요. 예, 연세대학교 이주영 71번. 네. 아, 오인수 선수죠. 오인수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2-1.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 그 수비수의 그 슛블로킹에 맞아서 네. 두 번째 슛이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파가 처음에 각도는 잡았지만 저렇게 두 번째 불규칙적으로 떨어진 팍에 대해서는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오인수 선수의 슛이 워낙 막강했네요. 다시 한번 슈팅. 네. 아, 지금 비하인드 존. 격렬한 몸정. 어, 지금 아주 이상한 모습이 그렇죠. 한번 보드에 맞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뻔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네. 심현석 선수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 지금 몸이 어디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골포스트 맞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금 심현섭 선수 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득점 장면에 대해서 예, 그만 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군요. 뭐 얼마든지 뭐 선수 입장에서는 어필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또 리드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네. 2-1 앞서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모습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양팀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그 고려대학교하고 했을 때도 뭐 평균 득점이 양팀 단 두서 점씩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정기전은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조금 좀 다른 모습 보이네요. 또 한 번의 찬스가 났어요. 대각선. 아하, 여기서 슬랩샷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퍽이 불기시판. 어, 또 올라오는 다시 한번 찬스. 수비들이 맞 다 주고 있는데요. 예, 심현수 골리 뭐 각도 잡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고려대가 퍽 잡고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중립지역 통과했고요. 지금 수비수는 똑같아요. 네. 붙어주고 있는데 비하인드 존. 줄 곳을 찾고 있지만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슈팅. 연세대학교는 그냥 수비수 세워놓고 바로바로 다 수술 연결을 하네요. 그렇죠. 앞서 있었던 오인수 선수의 득점 장면도 또 장거리에서 날렸던 슈팅이었었는데 그렇죠.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역금을 맞았어요. 지금. 네.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 파상 공격이 계속되는데 고려대학교 선수는 이걸 좀 끊어야 돼요. 그렇죠. 아, 지금도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찼습니다. 슈팅 막혔고요. 지금 너무 가깝게 붙었어요. 신모션이. 네. 연세대학교 아, 1대1 싸우면서 지금 아, 또 중립적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 지금 뭐 틈을 주지 않는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아, 정말 이 고려대가 지금 또 카트 됐어요. 다시 한번 대각선.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연세대학교 오른쪽 연결 중립지역 고려대학교 또 카트 아, 됐어요. 실수가 나와요. 아, 노프사이드입니다. 지금 아, 역습에 네, 역습 찬스 고려대학교 대각선 방향 그리고 좀 길게 흐르는 모습. 네, 퍽 컨트롤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네, 볼 지키고 있어요. 뒤쪽 연결 장거리 다시 한번 반대편 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슛. 아, 크게 벗어났어요 지금. 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격 찬스가 다시 한번 무산이 된 고려대. 자, 지금 또 고려대학교 팍 잡았어요 지금. 자, 남은 시간 과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 연세대학교 또 몸으로 또 슛 블록을 했죠. 그렇죠.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야, 지금 그 치열한 스틱 싸움 끝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퍽을 따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연세대학교 측면쪽 밀어나요. 아,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비하인드 존. 선수들이 쫓아와줍니다. 자, 지금 계속 연세대학교 퍽을 갖고 슈팅 찬스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중앙쪽 막아서고 있는 고려대. 아, 지금 자. 고려대학교 선수의 페널티인가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거의 끝났을 시간 같은데.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상황 계속 좀 밀리는 양상의 고려대인데 여기다 연세대의 파워플레이가 이어지면은 그렇죠. 많이 불안해질 고려대인데요. 지금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수들 자체가 전부 다 체력 소모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숫자적인 수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체력 소모가 가증이 되거든요. 네. 아,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지금 페널티는 페널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세대의 파워플레이입니다. 자, 몇 분 남았는지 모르지만 연세대학교 입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입시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피리어드가 전부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이 피리어드 2-1로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이 피리어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그 먼저 연세대학교의 그 선 득점, 그 후에 또 고려대학교의 만회골,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또 리드하는 2-1로 리드하는 득점, 그 이후에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파상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고려대학교의 그 큰 체력 소모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심연섭 골리가 지금 몸이 불편한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네. 과연 3피리어드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리어드 이렇게 종료가 됐고 이제 남은 피리어드 한 피리어드만 남겨 있습니다. 3피리어드로 돌아오겠고요.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9 정규전 아이스하키제 3피리어드 곧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페이스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2-1로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는 상황, 3피리어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 피리어드를 남겨놓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 연세대학교의 파워플레이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연세대학교. 사실 지금 입장에서 연세대학교는 한 골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도망가는 한 골이 필요하고, 고려대학교는 또 절대 또 실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 선수들이 또 계속해서 좀 신경전이 있고, 아, 심연섭 골리가 좀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불편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슛을 이제 주저앉아갖고 가슴으로 이제 슛블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지만. 네. 괜찮아야 할 텐데요. 글쎄요. 심연섭 골리는 올해가 그 마지막 그 정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팀의 승리를 안겨주면서 자기가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그 생각을 할 텐데요. 작년에도 역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심연섭 선수. 지금 이 슈팅을 막으면서 통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슛에 맞은 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아까부터 그 불편을 느꼈던 그 다리 쪽인지, 그게 지금 궁금하죠. 자, 일단 일어선 모습의 심연섭 선수고요. 지금 골리가 저렇게 그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수비수들도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슛을 자꾸 주면은 그 이제 자기네 같은 편 골리가 네. 이제 힘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또 거꾸로 이제 자꾸 앞에 나가면서 이제 수비를 하다 보면 뒷공간이 열리니까 또 이렇게 또 공간을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황을 자꾸 보여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 페이스오프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 멀리서 슈팅. 아, 지금 슛블록 잘했어요. 그렇죠. 비하인드 존 쪽. 연세대 수비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일단은 보드용 핵과 앞쪽, 하지만 고려대학교 쪽으로 볼이 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폭 계속 고려 쪽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수비 지역 쪽. 여기에서 역시 찬스. 고려대학교 앞쪽 연결하는 과정에서 걸렸고요. 다시 역습 찬스 나왔어. 차입니다. 공격 찬스 고려대학교. 짧게 패스. 아, 여기에서 측면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찬스를 잃어버렸어요, 고려대.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뭔가 지금 아직 자리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지금. 네. 반면에 고등학교는 고려대학교는 수비수 그 숫자가 적은데도 지금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파워플레이 상황을 맞이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기회가 좀 무산돼 보이는 듯해 보이고요. 지금 또 업사이드 상황이죠. 네. 좀 숫자가 많을 때 들어가서 어떤 그 위협적인 그 찬스를 자꾸 보여줘야지 고려대학교 이제 플레이어를 유축시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지금 이런 그 숫자 적은 수비를 아주 훌륭히 해내면 그래서 사기가 오르게 돼 있죠. 네. 페이스오프 이어지고 연세대학교가 볼을 잡습니다. 왼쪽 연결.
자 이제 또 자리를 만들어 봐야죠. 측면 쪽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존 다시 한번 리턴 막아 서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불가져오는 연세대학교 공격은 계속됩니다. 다섯 명이 모두 모였어요. 반대편을 움직였는데 이제 양 팀의 선수 숫자는 똑같습니다. 바로 슈팅! 심판을 휘슬이 울립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시 한번 또 신경전을 펼쳐요. 확실히 이 과열된 양상이 지금 여러 차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골대 앞에서 상황은 뭐 고려대학교 수비수나 연세대학교 수비수나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기 골리 보호 차원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과잉 반응을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게 이제 불필요한 페널티로 이어지면은 팀에 큰 손실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페이스오프 이후에 허기 소유권은 고려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여유 있게 한번 나와 봅니다. 빠르게. 아 여기서 패스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볼을 가져옵니다. 3피리어드 약간의 좀 소강 상태가 흐르고 있는 양 팀입니다. 3피리어드 초반에 지금 양 팀 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피리어드의 이 연세대 공격적인 모습 조금은 사라진 모습이고요. 연세대학교는 더 이상 이제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조심조심 하는 것 같고, 네. 고려대학교 또한 더 이상의 실점을 안 하면서 그 어떻게 역습을 해서 또 이렇게 동점으로 가려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모습이 자꾸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이싱이죠. 연세대학교. 네. 페이스오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사실 뭐 이제 3피리어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이제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저렇게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아마 10분 정도가 지나가고 5분 정도 남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 니드 당하는 팀에서는 아마 그 팀 그 조 구성을 또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승부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고려대와 연세대 현재까지는 2대1로 연세대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오프 진행될 예정인데 네, 지금 고려대학교 벤치에 도승택 레프리가 가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에서 페이스오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팀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저 모습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아이싱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연세대학교 디펜스존에 가서 페이스오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왜 그 가운데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좀 한 것 같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아이싱이 아닌데 왜 가운데서 하느냐 또 이런 상반된 그 의견을 갖고 심판들을 아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고 가기 위해서. 네. 사실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또 민감할 수 있는 그렇죠. 양팀 지도자일 겁니다. 마지막 20분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측면 쪽. 연세대학교 자, 아, 여기서 커트요. 다시 한번 고려대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격지역 중앙 쪽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볼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끝까지 연결 시도 오른쪽 측면 뒤쪽으로 보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계속 팍을 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이제 좋은 그 슈팅 포지션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위협적인 슈팅 포지션이 지금 안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일단은 볼을 갖고 왔습니다. 생겼어요. 막혔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막아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지금 김태경 골리 아주 좋은 그 선방을 보여줬어요 지금. 자, 지금 위험한 슈퍼세이브입니다. 상황에서 슈퍼세이브. 네,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순간적으로 연세대학교 수비수들이
골대 앞에 고려대학교 선수 한 명만 놓고 전부 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 교체를 또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김태경 골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확 죽이고 아주 좋은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연세대학교, 하지만 예.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반면 고려대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아쉬울 수 있었던 이 상황이었었죠.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아이스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싱. 네. 고려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했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선수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좀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부 다 지금 허리를 숙이고 있죠. 그렇죠. 페이스오프 진행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볼을 잡고 앞쪽으로 연결. 중립지역. 네. 쫓아갑니다. 비하인드 존. 아, 노아이싱 선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고려대가 볼을 잡고 여기서 패스 미스. 바디샷이 이어집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이제 부분적으로 선수 체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데서. 뒤쪽에서 볼을 잡고 선수 교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다 바꿨어요. 그렇죠. 선수 교체하는 동안에 일단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지금 선수 교체를 다 했고요. 모두 이용해서 패스 연결하는 과정 쫓아가 봅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처리를 해내는 연세대. 짧게 앞쪽 공격 찬스. 고려대학교 슛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찬스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멀리 비하인드 존으로. 지금 3피에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그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아주 그 결정적인 찬스를 지금 두 개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격 찬스. 잘 이어졌습니다. 측면 쪽. 비하인드 존으로 이동. 중앙 쪽 연결. 여기에서 과연. 자. 다시 한번 볼이 흘렀고 연세대가 처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중립 지역 연결. 그리고 역습 찬스.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확실히 찬스가 찾아오고 있긴 합니다만 양팀 모두 3피리어드로서는 아직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대학교의 지금 공격이 아주 매서워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다시 볼 잡고 보드 이용해서 연결. 볼이 흘러요. 지금 중립지역에서 거의 그대로 흘렀고 권리가 처리를 해내는 상황. 자, 지금 또 고려대학교 멀리서 슈팅. 하지만 김태경이 지켜냅니다. 자, 일단 지금 3피에 들어와서는 거꾸로 고려대학교가 계속 골대 쪽으로 퍽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고려대 입장에서는 동점을 만들어 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 이상 뭐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실점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이제 그 동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에 고려대 신중한 연세대 중앙 쪽 연결. 아하, 좀 느렸어요. 중간에 카트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 역습 찬스. 자, 다시 반대편 연결. 슛도 막혔습니다. 김태경 골리 앞에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김태경 골리의 선방. 양쪽 골리 다 지금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비하인드 존 지역. 자, 여기에서 수비를 해낸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중립 지역에서 볼 이어봤습니다. 빠르게 연결. 그리고 비하인드 존 중앙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네. 돌아섰는데 다시 한번 볼 갖고 있어요. 공격 찬스 계속 올라옵니다. 이어지는 연세대입니다. 측면 쪽 뒤쪽으로 연결. 사이죠? 바로 먼 거리 슈팅 막혔어요. 뒤쪽에서 강하게 슈팅.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지금 네. 앞쪽으로 지금 또 고려대학교 계속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야, 중앙 쪽입니다. 흘렀어요.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연세대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로 지금 한 번씩 주고받는 아주 좋은 득점 찬스들을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찬스가 찾아왔는데요. 좀 흘러요. 자, 다시 한번 연세대 볼을 잡고 그대로 흐릅니다. 확실한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이거 한번
팍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짧게 중앙 쪽 여기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자 이제 고려대학교 체인지 타임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아 저기서 붙어주고 있어요. 오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고려대학교를 굉장히 괴롭혀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팍을 또 연세대학교가 잡았어요. 결국엔 가져왔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차근차근히 연결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공격 지역 찬스. 퍽을 브루라인 바깥으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계속 퍽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역습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반대편. 아 여기에서 슈팅이 일단은 맞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는 지금 체인지 타임을 놓쳤어요 지금 한 박자. 이렇게 되면 체력적인 부담. 그렇죠.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발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수비수들 제자리 멈춰 있는 모습. 저게 체인지 타임을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자 골대 앞으로 던져. 번거리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연세대학교가 한 점을 더 얻어내면서 격차를 벌립니다. 지금 제가 말했듯이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수가 브루라인 바깥으로 퍽을 내보내고 체인지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흐름을 한번 뺏기니까. 지쳐가지고 수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반면에 이렇게.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다 교체를 해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최대한의 체력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네. 확실히 좀 1피리어드부터 계속돼서 좀 체력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 장면 골 장면 예. 다시 보시죠. 지금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연석 골리도 저런 골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편 스틱에 맞아서 지금 저게 아리랑 볼이 됐거든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심연섭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예측하기 힘들었었던. 그렇죠. 저기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 수비수 저 공격수 두 명이 스크린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고려대학교 수비수 두 명이 그 공격수를 밀어내기 위해서 또 같이 가 있으니까 심연섭 골리 앞에서 지금 네 명의 선수가 브로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기네 편 스틱에 맞고 퍽이 굴곡이 뭐 됐지만 그거를 못 찾아내고 결국은 실점을 하고 마네요. 김건우의 슈팅으로 결국에는 3대1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연섭 입장에서도 뭐 시야에 대한 방해도 있었고 이 동료들의 스틱에 맞고 좀 굴절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워낙에 또 연세대의 파상 공세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결국은 심연섭 골리를 교체를 하네요. 네,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심연섭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해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잘 버텨줬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실점을 하면서 네. 그 심적 부담과 그 몸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크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벤치에서는 지금 과감하게 그 골리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김기환 골리가 이제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제 두 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 플레이가 필요하겠고요. 연세대는 이 두 골을 좀 지켜내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볼 잡고 있고요. 아 심연석 골이 4학년인데 이 마지막 정기전을 끝까지 지킬 수 못했다는 거. 아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네. 표정에서도 또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그대로 볼이 흐릅니다. 자, 아이싱이죠. 네. 고려대학교 페이스오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이 좋은 흐름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고려대학교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그 필사적인 아는 공격력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이싱에 대한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들이 모였죠. 그렇죠. 자, 심연섭 대신에 들어온 김기환 골리. 남은 시간 좀 고려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 정기전에 들어온 그 골리인데 저 1학년 골리가 저런 중압감을 또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겠지만 또 이 순간을 또 즐길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저도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 즐기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자,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나갑니다. 뒤쪽에서 슈팅 이어가봤지만 일단 막혔고요. 고려대학교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중립지역. 하지만 여기서 막아서고 있는 연세대. 자, 연세대 또 역습이에요. 빠르게 슈팅. 하지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비하인드 존. 벗어나학교 측면 쪽. 고려대 입장에서도 공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연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와, 저기서 지금 큰 모션이 나왔는데. 그렇죠. 저런 모션이 통하면은 거의 골대하고 1대1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네, 먼 거리 슈팅 막혔습니다. 김태형 골리. 상대편의 슛 모션이 나오면 굉장히 앞에까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각도를 확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잘 모면했던 이 그렇죠. 김태경 골리였었고요. 오늘 저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면서 각도를 죽여갖고 슈퍼 세이브를 지금 한 3개 정도 했어요 지금. 네. 3편에도 초반에 그 고려대학교한테 그 실점을 하지 않았던 게 또 한 골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면은 정말 이 경기 결과 미궁 속으로 빠져들 뻔했었는데. 그렇죠. 이건 뭐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세대학교 김태경 골리가 잘 막아주면서 3대1 리드를 하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IC입니다 지금.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고려대가 과연 이 격차를 좁히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선수 교체가 지금은 이제 타임이 있겠군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작전 타임을 부른 것 같은데 지금 네.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분, 7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확실히 이 피리어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양팀 선수들의 플레이지만 뭐랄까요, 고려대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실점 이후에 조금은 그 적극성이 좀 사라진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연세대학교는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아니면은 공격수 인원보다 수비수 인원을 더 많이 둘 것이고 네. 고려대학교는 웬만한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그 공격으로 갈 텐데 여기서 이제 뒤가 좀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서 역습을 당해서 또 한 번에 실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대비도 좀 해야 되네요. 예, 8분 남았네요 지금. 네. 양 팀의 페널티를 살펴봐도 파워플레이 상황 연세대가 조금 더 많은 파워플레이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디가 팍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수비와 공격의 위치가 바뀝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야, 고려대 이렇게 따냈어요. 멀리서 슈팅.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일단 퍽을 브루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전을 계속 쓸 것이고. 그렇죠. 지금 볼리가 뒤쪽으로 북이측 바운드가 네. 됐어요 지금. 자, 치고 달립니다. 공격지역 고려대학교 비하인드 존. 하지만 볼이 그대로 흐릅니다. 퍽은 연세대학교에게. 네, 지금 연세대학교 페널티가 주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있었던 장면에서 충돌 장면이 있었고요. 연세대학교 6번 선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인규 선수가 네. 지금은 네, 다른 선수로 보입니다. 지금 최정호 선수가 네, 페널티를 그러네요. 부여받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 파워플레이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인데 이 중요한 그 파워플레이 찬스에 꼭 득점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 파워플레이 상황 고려대는 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는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팍이 나가기 전에 잘 커트 시켰어요 지금. 네, 측면 쪽. 자, 고려대학교 어떤 그 공격력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중앙 쪽 연결. 멀리서 슈팅.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자, 고려대학교 디펜스가 슈각쪽. 김태경 골리 선방. 지금 슛이 지금 제대로 걸리질 않았어요. 네. 다섯 명의 선수가 연세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 지금 빗나갔는데요. 중앙 쪽.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 김태경 골리 시야를 저렇게 열어주면은 브루라인에서 아무리 때려도 뭐 득점으로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처럼 꼭 스크린 골키퍼 시야를 가리는 그런 스크린 플레이를 한 다음에 뭐 중거리 슛을 쏴도 쏴야지 어떤 그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네. 지금 김태경 골리가 일단은 잘 막아내줬고요. 네. 하지만 파워플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려대입니다. 왼쪽에서 골 잡고 있습니다. 원거리 슈팅이 일단 수비에게 번번이 막히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지금 골대 앞에 더 확실한 스크린을 해줘야죠. 원거리 슈팅 막혔습니다. 찬스! 와!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리바운드 슛. 골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비하인드 존. 고려대가 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의 조금 더 많은 슈팅 찬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을 빼앗겼고 멀리. 자 이제 선수 교체들을 다 하겠죠.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지금 일단 슛을 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리바운드에서 뭐 마무리 짓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슛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네. 참 자, 이제 좋은 기회를 날린 고려대. 하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전진합니다. 공격 네, 지역까지 넘어왔어요, 왔고요. 일단. 뒤쪽 연결. 비하인드 존 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네.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몇 초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렇게 골키퍼 스크린을 했을 때 네. 골대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멀리 때려봤는데요. 막히고 있고요. 결국에는 파워플레이가 끝이 났습니다. 이러면은 양팀 선수 숫자 다시 한번 통일해졌고 여전히 3대1 지금 연세대 리드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전진 펼칩니다. 공격 지역까지 짧게 뒤쪽에서 볼이 흘렀고요. 뭐 사실상 서두를 필요가 없는 연세대학교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골 리드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한 6분, 한 5분 정도 이제 남은 상황 같은데 뭐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 좋은 차스 맞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뒤쪽 반대로 열렸어요. 오른쪽 막혔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지금 슛이. 자 다시 한번 지금 연세대학교 팍 잡았어요. 그렇죠. 선수 한 명 붙어주고 있는 모습. 퍽을 따내기 위한 양팀 선수들의 체킹. 네 사이드에서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그렇죠. 고려대 볼을 따내나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흘러요. 볼을 땄어요. 연세대학교가 오히려 볼을 가져왔고 네 반대편으로 흘렀죠 지금. 교체하는 순간 일단 연세대학교가 퍽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과정 잘렸고요. 고려대학교가 볼을 잡습니다. 중앙지역 중립지역 벗어나고 공격 찬스. 지금 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 그렇죠. 저런 식으로 지금 자꾸 그 사이드에서도 슛을 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아주 좋은 슛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오른쪽 측면 차근차근히 만들어 들어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중앙 쪽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렸고요.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전부 다 팍들을 놓쳤어요. 슈팅! 아하, 빗나갔습니다. 예, 역구부를 맞고 나왔어요 지금. 네. 리드를 하고 있는 건 연세대학교. 하지만 공격도 연세대학교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좋은 차스, 좋은 차스 잡았어요. 볼 따냈어요. 안쪽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예, 정확한 팍 컨트롤 되질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차근차근 올라오는 과정 더 급해지는 건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예, 팍이 지금 자기 벤치로 나갔어요. 고려대학교 네. 벤치로 안에서 이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굳은 표정의 고려대학교 학생들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이 한 2-3분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페이스오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아마 끝까지 작전 타임을 안 부를 거예요.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작전 타임을 썼기 때문에 페이스오프 퍽의 소유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퍽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스케이트를 많이 타는데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옵니다. 또 파트 당했어요. 아, 업사이드네요. 있을, 네.
사실 선수들이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렇죠. 뭐 고려대학교는 체인지 타임을 몇 번 놓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체력에 대한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것 같고, 네. 반면에 연세대학교도 뭐 체력 소모는 같을 테지만 그래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심적으로 좀 덜 지치죠. 그렇죠. 예. 가중될 수 있는 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또 다시 한번 파울을 가져오는 과정. 고려대가 자, 선수들이 경합이 치열합니다. 중립 지역 쪽에서의 체킹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고요. 저희 연세대학교는 지금 사이드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죠. 네. 반면에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1초 1초가 아까운데 센터라인을 넘어서 상대편 그 디펜스 존으로 팍을 집어넣고 그 프레스를 가해서 이제 득점 찬스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저돌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고려대학교 학생들 굉장히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려대학교 그 응원단 모습이 많이 굳어 있어요. 네. 비하인드 존 다시 한번 아, 가운데 찬스하는 과정 슛도 아. 빗나가는 연세대학교 슈팅. 골대 앞에서의 저런 실수, 아 진짜 나쁜 상황을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네, 오픈 찬스를 열어줬었던 고려대학교였었는데 자, 다시 한번 사이드에서 또 몸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네, 흔들고 있죠 연세대학교. 시간은 연세대학교의 편입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그 파울을 정지시켰다는 판단하에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페이스오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쪽에서의 선수 교체 이어지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역시도 선수 교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22명의 선수들 모두 계속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지금 급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상대편 디펜스 존에서부터 아예 푸시를 가해서 공격을 못하게끔 그래서 시간을 자꾸 흘리는 그런 지금 전술을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거를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답답한 건 고려대학교 학생들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볼이 그대로 흐릅니다. 조금씩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블루라인으로 넘어가서 기회가 와야 뭐 골리를 빼고 뭐 할 텐데. 자, 연세대학교의 공격 찬스. 아, 막아내는군요. 골리 선방 좋았습니다 지금. 네. 김태경의 선방. 하지만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대각스 슛. 아, 빗나갑니다. 불규칙 바운드가 될 뻔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김기환 골리 그 체인지를 했는데 네. 아주 뭐 1학년 학생답지 않게 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측면 쪽 가운데 여기서 수에게 골을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 스코어 4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최정호 선수의 마무리 골이죠.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수에게 골이라고 할 수 있네요. 최정호의 득점이 터지면서 4대1. 어떻게 보면은 이 막은 이후에 세컨볼 찬스를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김기환 골리 학년에 비해서 노련미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거기서 슈플록이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보시죠. 측면 쪽에서의 슈팅 이후에 흘렀고요. 글로브 캐치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학년 선수의 입장에서 그죠, 부담감을 네. 끝까지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정호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뭐 그런 쐐기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보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큼 남았는지.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자 지금 페널티가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찬스를 40초가 남았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40초가 그렇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래도 남은 40초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점이라도 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자, 이중수 감독 연세대학교. 자, 이제 얼굴에 웃음기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남이도 선수가 일단 페널티로 밖으로 빠져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의 파워플레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김태경 골리가 10블록을 했죠. 네. 참 김태경 골리 오늘 이 연세대학교의 골문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페리드부터 그 연세대학교의 그 파상적인 슈팅 숫자. 네. 아, 그게 결국은 심연섭 골리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닌지. 그래서 어떤 그 부상에 의해서 조기 교체가 되지 않았는지. 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또 김태경 골리가 좀 수비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중립적에서의 좋은 수비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이제 거꾸로 말하면 뭐 아까 말했듯이 김태경 골리 1페리드에 한 10개나 막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자, 이제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고려대 입장에서는 한 골이라도 예. 조금 더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벤치에 지금 선수들은 뭐 기쁨에 지금 어깨춤을 추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은 모습. 예. 자, 결국에는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19 고연전 정기전 아이스하키 경기 결국 연세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4-1 승리를 가져가면서 좋은 출발을 알립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그 많은 슈팅 그게 과연 그 고려대학교 심연섭 골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연세대학교의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갔던 오늘의 경기인 것 같고 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너무 지키는 그런 경기를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적극적인 공격력이 좀 더 나은 해법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좀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던 연세대학교 선수들이었을 건데 그 기억을 말끔히 또 잊어버리게 할 수 있었던 오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려대 골리 심연섭 선수 정말 잘 써줬는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이제 마지막 정기전이기 때문에 꼭 승리로서 자기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간절했겠지만 4학년 선수가 저 정도에서 교체를 한다는 건 정말 큰 부상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심연섭 선수의 그렇지만 앞날에 조금 더 좋은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뭐 아이스하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9 고연전 아이스하키는 고려 연세대학교의 승리로 이제 23승 10무 16패 연세대학교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연세대학교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거준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